잠깐은 TBT 스타 TV 함께하는 역회사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랄리프티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지 그렇죠. 맨날 아프심 이러시는데, 에 맨날 아파요. 에 진짜 요즘 아파. 아 지금 아니 추워서 그래 추워서. 에 자 추워서 한번 트름씩 한 번씩 해봤잖아. 에 자 일단 빨리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그렇죠? 오늘의 첫 번째 경기를 진행해보도록 하죠. 일단 뭐 지금 방송은 여러분들 영상 뽑기 위한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뭐 편하게 보시면 되겠어요. 영상 뽑는다 라고 생각. 어 여기다 뭐야. 아 스프링 간다. 아 이거 빠른 저글링 찍으면 이거를 이기겠다. 자 그렇죠. 이렇게 빨리 파악됐을 때 사내마다 또 들키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몰래 스프링풀을 빨리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괴롭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게 정말 중요하죠. 자 찍어주도록 합니다 여러분들. 그렇죠. 아 이따 20시에 또 방송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때 오시면은 더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아퍼 애들아 아픈거 알지? 자 일단 중요한거는 일단 상대방이 또 저의 의도를 모른다는게 중요한겁니다 여러분들. 에 자 그렇죠. 자 좋아요. 일단 중요한거는 이그 뭐냐 이거 스포니프. 예 스포니프를 통해서 이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다는 사람이 일단 저의 그런 빌드 자체를 아예 상대방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. 이건 뭐 깔끔하게 예, 상대방한테 게임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예, 들어갑니다 여러분들. 예, 게임 끝났어요. 이거는 상대방 막을 수가 없습니다. 막을 방법이 없어요. 예, 그냥 이거는 당해서 응냥냥하고 게임 끝나는 거야. 아 이거 진짜 막을 방법이 없다니까. 어떻게 막는 거야. 아 이거 게임 끝났습니다. 이거를 상대방 막는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. 막으면 방풀이다. 예 갑니다. 가요 갑니다. 모른다. 뭐 이제 봤지? 이제 개무시합니다. 근데 사람이 스프링풀을 먼저 앉았을 캐논을 먼저 앉았을 거야. 자 간다. 질럿이네 일로와 쭈백 질럿 쭈백 병신 쭈백 원게이트 쭈백 병신 쭈백. 이거 못 막죠 이러면은 쑥 올라갑니다. 자 쑥 올라가요. 이거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이득입니다 여러분들. 투게이트인데 자 캐쳐 지어주고. 아 컨트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? 말이 되는 컨트롤이라는 방금. 자 프로브 딱 잡아대면서 살려나가면서 스피드업 딱 돼가지고 도망다니는 클라스. 자 이러면서 때려주면서 계속 상대방 질러 어그로 끌어주도록 하면서 지금 저걸링 4개가 상대방에 지금 팔로 때려주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대방. 자 이거 못 막죠 상대방. 막기 힘들죠. 자 이렇게 계속 상대방한테 어그로 끌어주면서 플레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. 자 상대방 전장이 상대방 진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깔끔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예 그 ET 컨트롤이 뭐 실수가 나지 않는 이상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. 예 자 좋았어. 컨트롤 좋아. 아주 좋아. 좋았어. 뭐야 어디야. 질럿이 온다. 질럿이 오는데 이거는 여기 추가되는 병력으로 막아내면 되는 거고 사람이 일을 못하잖아. 일을 못하고 중요한 거는 제가 본지에서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죠. 그쵸. 좋았어. 잘하고 있어. 너무 잘하는데. 석근 지어주고. 자 이렇게 질럿 한 개 오는 걸 때려주고 상대방 팔로 계속 때려주고 상대방 질럿이 안 나옵니다. 이 질럿을 소모하려고 하는 건데 소모가 아니죠 지금은. 그냥 쳐맞는 거죠. 자 컨트롤. 아 체력 빠진 그 질럿 빼는 걸 보시죠 여러분들. 에 뭔 소리야 이거. 뭐 말이 안 나오는구만. 자 그렇죠. 자 상대방 이렇게 계속 때려주도록 하면서 온 것도 질럿 와서 막 깔짝 대고 있는데 이거 또 컨트롤 안 되고요 상대방. 자 이러면서 질럿 쭉 저걸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 상대방의 또 이런 것들 막아주고요. 뭐야 드론 왜 이렇게 많이 죽었지? 잠깐만. 드론 어디 갔어? 자 괜찮은데 500원 있어. 500원 저축해놓은 거야 얘들아.
아니야, 지금 저걸리 계속 뽑으면 이길걸? 어. 어? 자, 사장님 지금 판단을 잘못한 게 뭐냐면 지금 질럿이 떠났어요. 이거는 사장님 이거 공격해서 어떻게 끝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중요한 거는 사장님 이런 게이트가 마비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질럿을 못 뽑는다는 거. 이게 마지막 공격이라는 겁니다. 마지막 공격이라는 건 뭐겠습니까? 게임 끝난다라는 거죠. 이게 너의 클라쥬다 이 새끼야. 덤벼 제재. 하! 왜 이렇게 잘해?